9월에 행사합니다. 우거당 빵 5,000원, 머리는 빵 8,000원, 흥미식 빵 5,000원, 파운드 케이크 5,000원, 브루베리 우거당 빵 5,000원, 찰 고구마 빵 5,000원, 그리고 여기 상추 과자 5,000원, 롤 케이크 15,000원, 사은품으로 원당 5,000원, 총 6만원인데 5만원입니다. 6만원인데 5만원이요? 예. 그리고 신부님 보고 유튜브 했다면 또 3짜짜 쿠키 보너스 함께 드립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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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겠습니다. 색이 만연합니다. 이 9월 추석을 앞두고 우리 신부님 근황 좀 듣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 추석을 앞두고 네. 또 바쁩니다. 그렇죠. 네. 여기 기본적인 거 바쁘잖아요. 성당이. 네. 다만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저도 잠깐 쉬려고 네. 추석 연휴에 이어서 저도 사회사람들도 쉬잖아요. 예. 저도 쉬려고요. 그러면 여기 울타리에 자주 오시겠네. 네, 성물 들어올 때 아니 수목금 쉬기로 했어. 수목금. 수목 아니야. 목. 추석이 화요일이거든. 네 맞아. 수목금 쉬기로 했어. 아 좋다. 꼭 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또 한마디 덕담. 마이크를 어디 잡으시죠? 제가 어제 신부님 네. 생사를 받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신부님 말씀이 아주 꿀처럼 달고 빵처럼 고소하고 고수하고 우림빵처럼 아주 풍부한 이렇게 예. 은총을 받은 것 같아서 합격! 예 합격! 그 정도면 합격? 예. 네 오늘 예. 빵들이 아주 쭉 맛있게 되었네요. 네, 오늘 그 예. 이벤트 네. 9월 이벤트 9월 이벤트는요? 9월 이벤트 예, 같은데 요번에 내일모레 추석이고 이래서 네. 요번 추석, 요 내일부터는 빵이 못 나갑니다, 신부님. 못 네. 나가고 9월 내일 주문한다 하시더라도 9월 19일부터 아. 9월 24일까지 빵이 택배가 배달이 됩니다. 아, 그래서. 택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지. 그게 아니고 신부님 네. 추석에는 택배 회사가 다 뭡니다, 신부님. 택배 회사가 아, 추석에 네, 택배했다가 놉니다. 논다니요. 놀지마. 놀지마. 그래, 쉬시죠. 우리 거 해줍니다. 택배도 쉬어야죠. 다 같이 쉬는 날이니까. 네. 15만 일하는 것 같더라고요. 놀지마. 택배는 쉬어도 빵은 일단 홍보를 네.
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어, 9월 네. 행사 5만 원짜리 세트. 5만 원 세트. 9월 5만 원 세트. 여기 무화당 빵이 있고 흥밀 무화당. 풍류식감 모링가빵 네, 모링가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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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17분에 들어가는 모링가빵인데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풍류식감 파운드케이 그리고 블루베리 무화과빵 이 안에 여기 무화과가 진짜 그렇지 무화과가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먹어봤어요. 이건 진짜 맛있었어요. 네. 블루베리 무화과 블루베리 들어있고 무화도 들어있고 그리고 이것은 고구마처럼 생겼는데 찰고구마 그리고 여기 치즈 들었었네. 네, 치즈 여기에 네, 치즈 들어 맛있어 보입니다. 네, 치즈 들었었고 이게 맛있었어요. 네, 맛있습니다. 조금 그리고 이거 상추과자 누구나 좋아하는 상추과자 그리고 롤케이크 우리 네 롤케이크 네, 이렇게 롤케이크입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것이 다 얼마나 6만 원 하나가 빠진 게 있는데 저희 추석을 위해서 오? 처음으로 새로운 도시 원당 아니 저희들이 팥 끓일 때 쓰는 원당입니다. 그리고 지금 5천 원에 지금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들이 같이 함께 끼어서 모든 상품 6만 원인데 얼마냐? 5만 원. 택배 무료. 택배 무료. 그리고 신부님한테 유튜브 보고 구입하셨다면 3천원짜리 쿠키도 하나 더 드릴 정도까지 있게. 그래서 상품을 부지합니다. 천년다. 제 원당동에서 예, 좋네요. 우와, 원당에서. 원래는 이게 설탕이라는 뜻이죠? 예, 그렇죠. 우리가 비정적. 예. 포백계를 성공하자면 천년다. 원당에서 일하니 건축헌금 모을 때. 예, 예. 아, 그럼요. 원당 들어가야죠. 예, 예. 커피에다 타도 맛있겠죠? 블랙커피라는 거. 주문이 까지 마시고 건강 아, 건축 성공할 때는 저희들 광을 저희들이 주수에 바로 뽑아내야 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사탕 주수에 아마 1년 동안 원가는 받아야 되고 원가는 받고 모든 그 인건비하고 많이 해주십니다. 빵집 하나 주세요. 그래 요번에 제가 요번에도 우리 신부님한테 홍보 이렇게 다녀왔는데 언제나 많이 뭉클뭉클한 거는 참 그 한 분의 모든 그 사내가 다 그러한데 또 이렇게 이 색깔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또 이 마음이 좀 무디인데도 이 무딘 마음을 이렇게 녹이더라고요. 어떻게 녹이냐? 참 그 사랑으로 녹이고 겸손을 녹이고 신부님은 저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어. 없는데 이렇게 막 이 다가오니까 그게 막 느껴져요. 느껴져요. 예, 그래서 좋은 우리 친구 왔다 이러면서 아주 편안하게 또 자기 애 온 것 같이 이렇게 참 포근하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했고 그리고 빵 담는 것도 저는 사실 제 기분 같았으면 빵을 다 드리고 싶었어. 응모하고 그랬는데 제가 좀 응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저기 두째 부인 분이 있는데 보면 빵 어디 갔노? 어묵 어디 갔노? 또 이렇게 할까 싶어서 첫째 부인은 초등학교 사귀었나? 예, 예. 여자는 어디 갔어 대체? 시부님께서 모든 걸 다 정리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 감사하다는 말을 전달 못하고 왔는데 예. 마음속으로 예, 이렇게 해서 너무 고맙다 신부님 그렇게 참 따뜻하게 말해 주시고 그리고 참 그 예수님도 그 이렇게 그 좀 그 보잘것 없는 사람들 저는 뭐 보잘것 없는 게 아니고 보잘것 있죠 저는 알통도 있고 보잘것 있는데 특히 뭐 좀 그 소외된 사람들 제가 소외됐다는 게 아니고 저는 소외 안 됐죠 제가 우타 성모다리 사장 아닙니까 돈 없는 사장
소외됐던 게 아니고 신부님께서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셔야 하니까 참 저도 모르게 네. 감동이 불러놓고 가서 이 자리 빌려서 가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네. 신부님 말씀 듣고 감사하면서 이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한가위 행사니까 제가 얼마 전에 했던 거라 일부러 신제품을 다 먹어봤었어요. 모임갑밥이 약간 우리나라에서 잘 못 먹어보는 식감이더라고요. 맛이 굉장히 좋고 이번도 블루베리 이제 무화과가 되게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예. 네. 많이 들어있어요. 네, 무화과. 개인적으로 무화과 맛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먹어봐야겠고 색깔이 아주 이것도 굉장히 뭐랄까 새로운 식감이었어요. 우주에서 캐온 무화과 한번 먹고 싶다. 네, 쫀득하면서도 약간 안에 또 크림이 들어있어가지고 이게 맛있는 빵이에요. 네. 조금 아쉬운 게 이제 이걸 먼저 이제 한가위에 같이 나눠 먹으면 더 좋을 텐데 한가위 끝나고 이제 식구들하고 나눠 먹어야 되는 게 좀 아쉽는데요. 많이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9월 이 수교자 성월이잖아요. 네. 네. 빵 먹고 순교를 하잖아. 빵 먹는 것도 순교를 하잖아. 빵의 순교를 좀 하면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 킨제이 보고서, 이상한 보고서에서는 잘 먹는 사람이 순교도 잘하더라는 보고가 가지고 아, 그렇군요. 잘 먹는 사람이 순교도 잘하더라. 잘 먹는 사람이? 네. 난 잘 못하겠네. 미들산 무슨 킨제이 보고서. 네. 네, 마무리 짓고 이 노래 같이 유명한 노래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운동 제420화 여러분들 맛있는 빵 드시고요. 6만 원이 5만 원을 받고 내가 좋아하는 이거 그렇고 A20화 감사합니다. 같이 함께 사랑 하겠습니다. 맞습니다.